스텝 빠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네, 붕당 정치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붕당 정치가 나오는데 이 붕당 정치 예, 겁나 붕신 같은 정치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붕당 정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갈 건데 원래 사림이라고 한다면 얘네는 이제 하나였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였던 사림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었지. 자, 무엇과 무엇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 우리가 앞서서 한번 공부했지만 한번 더 정리하고 가자고. 그러면 왜 하나였던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가? 자, 요것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조전랑이란 놈이 있었는데, 이 이조전랑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뭡니까? 임명 문제죠. 그러니까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를 사이에 두고서는 하나였던 사림이 두 개로 찢어지게 되는 거야. 얘들끼리 싸우게 된 거지. 자, 유인즉승 왜 그러냐면, 원래 사림이라는 애들은 선비죠. 그런데 열나 빡시게 공부했던 애들이야. 그래서 얘들은 다른 거에 관심 없고, 그냥 지방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그런 애들이었는데, 자, 갑자기 얘들이 하나둘씩 중앙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관직이 부족했다. 자, 그런데 이 이조정일랑이라는 놈은 어떤 직책이었냐면 바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다. 그래서 인사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관직을 줄수 있는 그런 직책이었다는 거지. 자, 예를 들면은 내 선생님이 좋아하는 우리 요섭이 양요섭. 자, 양요섭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 영의정 줘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직을 줄수 있는 권한을 우리 뭐라 그래? 인사권. 그런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조전랑. 그러니까 사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관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이조전랑이 되는가가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누가 이조전랑이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빵 날리고 하이킥 날리고 침 탱탱 뱉어가면서 싸우다 보니까 얘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된 거야. 자, 그런데다가 이 동인 안에서도 지네들끼리 티격태격 싸워. 그래서 이제 북인이라는 애들과 그다음에 남인이라는 애들로 나뉘게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인 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인과 남인은 어떤 애들일까? 젊은 애들이다. 아주 프레시한 애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서인은 누구다? 내 하라방탱이, 내 하라방구들이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이 남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면, 이 남인은 그냥 설사똥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북인과 서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권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정권을 접을까 막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남인들 같은 경우는 설사똥이기 때문에 설사똥이 뭔지 알지? 그냥 뿌직!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가늘고 길게 갈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 있는 애들. 걔들 바로 누구냐면 남인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싸움은 누가 많이 하냐면 네, 북인과 서인이 엄청 치고받고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겠지만, 자, 얘들아, 붕당 정치라는 것은 좋은 걸까? 아니면 나쁜 걸까? 일단 초기에 붕당 정치를 보면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평화로운 공론 정치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공론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냐면 자, 사림들이 각각 상소를 막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극에서 상소 봤죠? 상소를 써요. 그러면 상소를 쓴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의견을 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의견 중에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로 정해가지고 그거를 쭉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갖다 우리 뭐라 하면 공론 정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론 정치는 좋다는 거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당이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는 걸까? 독재라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당이 어쨌든 이렇게 뿌개졌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서로 뭐할수 있어? 비판하고 견제하고 할수 있다는 거죠. 야, 너 그따위로 살지 마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를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붕당 정치 자체가 어떻게 된다? 네, 변질돼. 왜 변질되냐면 얘네 둘이서 치고받고 아주 크게 싸웁니다. 그냥 야 그때로 살지 마. 야 니나 잘해 이 새끼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크게 한 번씩 싸우고 나면 한쪽 당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사라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냥 이렇게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내 모가지가 다 잘렸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 해서 얘네들의 사이가 엄청나게 나빠지게 되면서 아예 이기적인 당파 싸움을 하게 되면서 다른 당을 그냥 비판하고 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이 독재해야 된다. 막 이런 스타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처음부터 나빴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안 돼. 처음에 어땠다고? 긍정적.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붕당 정치가 이기적으로 변질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질되는지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하고 알아보고 갈 건데 너희들 일단 자 광해군
자, 광해군에 대해서 얘기할게. 자, 광해군 때는 누가 정권 잡았냐면 북인들이 정권 잡았어. 자, 일단 이 북인들이라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젊은 애들은 알겠지만 뭔가 개혁적이고 바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광해군도 역시 어떠냐면 광해군 하면 개혁 정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겁나 개혁을 많이 했어. 그런데 이 광해군을 뒤에서 척척 밀어주면서 서로 짝짝꿍을 계속했던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 북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광해군 때는 누가 정권 잡았다? 북인들이 정권 잡았다고. 참고쌤이 얘기해주면 이 선조 임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어린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첩이죠. 첩한테 난 어린 자식이 있었어. 그런데 이 어린 자식이 바로 영창대군이지. 걔를 굉장히 예뻐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이 광해군에 대해서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계속 얘한테 왕을 줄까 말까 계속 그랬었단 말이야. 그런데 기어코 이 광해군을 왕자리에 올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북인들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북인들 때 광해군이 엄청난 북인들과 광해군이 서로 짝짝꿍이 됐다. 요거를 딱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쁠 만한 애가 누구였을까? 서인들이 열라 기분 나빴겠죠. 일단 여러분들 남인 같은 경우 같은 한 통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얘들 설사똥이니까 얘가 정권을 잡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나 이 서인 하라방구들 같은 경우에 겁나 기분 더럽네, 잡쳤네, 네, 이런 생각이 딱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서인들이 막 대가리를 굴려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았냐면 그 당시 왕족 중에서 인조를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인조를 왕자리에 올려. 그러니까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자리에 올려. 그런데 여러분들 인조는 원래 왕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원래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 인조는 왕자리에 올라갔지만 반정을 통해서 왕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인조 반정이라 그래. 그래서 인조 반정을 통해서 북인은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서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까지라고 한다면 바로 누구냐면 인종이야. 그다음에 인종의 아들이 있는데 인종의 둘째 아들이 왕자리에 올라가. 걔가 바로 누구냐면 효종이야.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붕당정 정치를 가만히 보면 누가 주도하고 있었냐면 서인들이 주도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나쁘게만을 볼 수가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서인들이 주도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서인들이 완전히 뭐 독재를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서인들이 주도를 하는 판국에 남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남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쁘다고 볼수 없어.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붕당 정치는 아주 좋은 붕당 정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효종의 아들이 있는데 걔가 바로 누구냐면 이제 현종이 되는 거야. 근데 현종 때이 붕당들끼리 겁나 치고받고 싸웠어요. 마치 K1 하는 것처럼 얘들이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야.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얘들 사이에서 예속 논쟁이 있었어. 자, 일단 예속 논쟁이라는 건 너네들이 이름을 갖다가 보면 알겠지만 예의범절을 두고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송자가 들어간 걸로 봤을 때내 소나무 송자야. 그러면 소나무 송하고 관련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 관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관. 그럼 여러분들 관 예의범절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잠깐 선생님이 요 부분 설명해 주고 가면 자, 현종이 있는데 자, 현종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효종이야. 그런데 이제 효종한테 누가 있냐면 효종 마누라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효종한테는 효종 누가 있냐면 내 엄마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죽어버렸냐면 효종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신하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 그러면 이 당시에 신하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서인들과 그 다음에 남인들이 치고받고 싸웠는데 사실 이 싸운 이유를 갖다가 들어보면 굉장히 유치한 문제예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예의범절. 그야말로 뭐에 대한 예의범절이었냐면 바로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인가. 왜냐면 효종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두 여자가 살아있어요. 그럼 이두 여자가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싸운 거야. 그런데 남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상복을 3년 입어야지라고 얘기했는데 서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둘째 아들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혀 상관없죠.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이런 젠장. 나도 둘째인데 지금. 야, 둘째 아들이니까 무슨 상복을 3년이나 입어. 야, 1년만 입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야, 3년 입어. 아니야, 이씨. 1년 입어. 아니야, 3년 입어. 1년 입어. 3년 입어. 1년이요.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야, 3년 입자. 1년 입자.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얘들이 빡쳐가지고 아, 3년 입자고. 아, 1년 입어. 아이씨. 막 그러면서 막 이런 막 그쵸. 십장생, 십자 도라이바 이런
씨 발라 먹는 수박. 내가 그죠?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웠던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예속 논쟁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속 논쟁이 몇 차에 거쳐서 있냐면 2차에 거쳐서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돼. 그렇게 되면서 서인과 남인의 사이가 엄청나게 나빠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또한번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숙종 때 있었던 황국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황국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건데 환자가 뭐냐면 계속 바꾼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국이라는 건 뭔가를 바꿨다는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 들어봐. 자, 숙종이 이제 왕이 됐는데 굉장히 어땠냐면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이 신하 놈들이 자기 말을 들어쳐먹지 않고 계속해서 이를 아악 하면서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힘을 키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좀 이끌어 가볼까? 하다가 생각해 본게 뭐냐면, 그러면 한쪽을 밀어주고 한쪽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숙종이 서인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신하놈들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왕이 이쁘다, 이쁘다 하면 기어 올라와. 그치? 그러니까 서인들이 막 왕을 치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왕의 말을 안 듣고 막 개겨. 그리고 얘네들의 힘이 너무 커져.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숙종이라는 놈이 되게 못된 사람이야. 숙종 자체가 좀 잘못됐어. 어떻게 냐면 이 신하들이 개긴다? 그러면 이 신하들을 다 없애요. 그리고 남인하고 또 친하게 지내. 그지? 그러면 이제 남인들이 막 치고 올라올 거 아니야. 얘들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우쭈쭈 우쭈쭈 하니까 왁 하고 얘네가 막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남인들을 싹 없애고 다시 서인들하고 친하게 지내.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치기 했단 말이야. 이걸 몇 번을 했냐면 3번이나 했어. 이거 무슨 개초딩도 아니고 3번이나 했어요. 자,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면 환국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던 사이에 이 서인이 두 개로 나눠졌어. 숙종 때 뭐하고 뭐로 나뉘어지게 되냐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얘들은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들 황국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드라마 중에서 이제 장희빈이라는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빠지지 않고 봤습니다. 왜냐면 사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루한데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그렇지만 아인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유아인 네, 너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아인은 네, 위인입니다. 위인.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장옥정은 봤지만 여러분들도 장희빈 드라마 정도 좀 봐주세요. 그럼 보면은 정말로 이게 어떠냐면 엄청나게 많은 신하들을 정말 모가지를 자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다다다 죽어가는 그런 사건이야. 아주 큰 사건이야. 이 황국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황국으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전에 붕당정치 같은 경우는 서인들이 어느 정도 주도하면서 남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나 이 숙종이 지나가고 나면 숙종 때가 되면 노론들이 완전히 모든 힘을 가지게 되고 남인이나 소론은 둘다 설사똥이 됐다 이렇게 딱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종과 숙종 때이두 가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붕당 정치는 변질되게 된다. 그래서 노론에 의해서 자 뭐가 된다? 일당 독재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지. 자, 노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론은 원래 어떤 무리여서 서인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서인에 의한 일당 독재가 이루어졌다. 자,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자, 붕당 정치는 뭐 때문에 변질됐는가?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러면 너희들은 두 가지를 골라야 되겠지. 현종 때 있었던 예속 논쟁과 바로 숙종 때 있었던 황국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 이거는 네, 주관식 1타면서 서술형 객관식 모두 다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어. 그러면 숙종 입장에선 어떠냐면 지금 열나 짜증났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숙종이 제일 짜증났던 건 뭐냐면 내가 왕인데 왕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 앞에 있는 네, 그치? 신하들끼리 겁나 치고받고 싸워. 자, 그러니까 숙종은 어떻게든 왕권을 강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숙종이 실시한 게 바로 뭐냐면 네, 탕탕탕 평평평 탕평책이라는 것을 갖다가 실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탕평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인재를 등용할 때 고르게 등용하는 거야. 그걸 탕평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지금 노론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관직의 노론들이 이만큼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런데 그에 비해서 소론이나 그다음에 이 남인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을 뿌직 네, 설사똥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요만큼밖에 등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론들의 힘은 훨씬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약화되는 거야. 너희들 붕당 정치의 결과, 시험제 1타입니다. 붕당 정치의 결과.
결과. 자, 붕당 정치의 가장 큰 결과. 그거는 바로 뭐라고? 왕권이 약화된다. 그럼으로써 뭐가 발생했다? 탕평책이 발생했다. 그래서 숙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 원래는 노론 중심으로 등용했어요. 그런데 이 탕평책에서는 노론을 좀 줄여. 노론을 조금 줄이는 거야. 줄여서 요만큼만 뽑는 거야. 대신에 소론과 남인 조금 늘려. 늘려가지고 얘들을 요만큼 뽑는 거야. 그래서 둘의 크기를 뭐 한다는 거야? 균형을 맞추게 되면 왕권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바로 뭐냐면 탕평책이야. 그러니까 탕탕평평하게 뭐냐면 인재를 뭐 하는 거다? 고르게 등용하는 거다. 숙종이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숙종은 이 탕평책에 성공했을까 아니면 실패했을까? 자, 정답은 네, 겁나 실패했어. 자, 숙종은 탕평책을 실시는 했는데 이거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고 일단 이 숙종 같은 경우에는 붕당정치로 인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사람은 그냥 골로 간다. 한 방에 훅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숙종한테 아들이 있었다. 자, 걔가 바로 누구야? 영조야. 그 다음에 이 영조한테 손자가 있었어. 걔가 바로 누구냐면 네, 이산이야. 이산이 바로 누굽니까? 정조죠. 그러면 영조하고 정조하면 뭘로 유명하냐면 탕평책으로 유명해. 실질적으로 숙종이 탕평책을 펼쳤다는 거를 잘 몰라. 애들이 분명히 이 탕평책을 숙종이 처음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종이 탕평책을 실시했다는 걸 애들이 잘 몰라. 그런데 탕평책 하면 딱 떠오르는 인간들이 바로 누구냐면 영조하고 정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영조하고 정조는 탕평책을 실시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영조하고 정조가 탕평책에 성공했느냐? 자, 이것이 문제 1타입니다. 영조하고 정조가 탕평책에 성공했다. 자, 맞을까 틀릴까? 정답은? 네, 무조건 틀렸어. 알았어? 영조하고 정조도 탕평책에 실패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붕당정치를 막는 것에 이 사람 실패했다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영조하고 정조하면 많은 학자들한테 물어봐. 우리나라 세상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세상이 언제냐?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누구를 많이 꼽냐면 실제 세종대왕보다도 네, 영조하고 정조를 굉장히 많이 꼽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 가장 행복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뭔가 성공한 것 같잖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개혁정치를 펼쳤어. 그래서 그 개혁정치에서 일부분은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 탕평책을 실시한 거는 왕권을 강화하고 붕당정치를 없애려고 한 거잖아. 그러나 이 당파 싸움은 없애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평책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영조하고 정조가 탕평책을 워낙 잘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조와 정조의 그 탕평책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정리하고 갈 건데 일단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영조하고 정조의 탕평책을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이제 영조가 펼쳤던 탕평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자, 얘는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러면 누구를 많이 등용하려고 했었을까? 자, 노론도 등용했지만 비슷하게 누구도 많이 뽑아줬냐면 뭐 소론이라든가 또는 남인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많이 뽑아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소론과 남인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부드러운 온건파다라고 그렇게 많이 불렀어. 근데 얘네는 왜 부드럽냐면 일단 노론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개겨 이 새끼들은. 그치? 왕한테 너무 많이 개겨. 그러나 그에 비해서 소론이나 노론 같은 경우에는 소론이나 노론이 아니라 sorry 네, 소론이나 남인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니니니니 이런 애들이에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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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뭔가 스발음이 이상하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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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얘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온건파라고 그래. 그래서 소론과 남인의 온건파들을 굉장히 많이 등용했고 그 다음에 이 쉐끼들이 계속 싸운단 말이야. 신하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성균관 하나 한 구석에다가 땅땅땅하고서는 비석을 하나 세웠어.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면 탕평비라 그래. 그래서 탕평비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비석 볼 때마다 겁나 니네 싸우지 마라. 니네 겁나 친하게 지내.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 다음에 자기를 밀어줄 수 있는 어떤 이제 탕평파 이런 것들도 키웠어. 이것들도 육성했고 그 다음에 너희들 영조하면 알겠지만 균역법을 실시했잖아. 균역법. 그래서 남자가 군포를 낼 때 1인이 꼭 몇 피를 내야 된다? 한 피씩 낸다. 요거를 갖다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악습을 철폐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이제 조선시대 내려오고
있었던 악습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사형제도지.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이 아무리 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약을 사약을 먹여서 이렇게 죽이던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목을 이렇게 싹둑 이렇게 잘라가지고 죽이던가, 그냥 이렇게 딱 죽이면 될 텐데, 깔끔하게 죽이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일 때도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기름을 막 해가지고 사람을 기름솥에 튀겨서 죽인다든가, 또는 뭐 사지를 막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죽인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잔인한 형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악습 같은 거, 이런 건다 철폐해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 신문고라는 게 있었는데, 이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영조야. 그래서 신문고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굉장히 가슴에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을마다 신문고란 북이 있어. 그럼 거기 가서 존나게 두들기는 거예요. 내 존에 두들겨. 와! 나 억울해! 내말좀 들어줘! 야! 막 그러면서. 네, 그쵸. 내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들어주는 거야. 뭐가 억울한디? 네, 이러면서 들어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신문고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활시켰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 영조가 가만히 봤을 때, 지금 가장 못된 건 뭐냐면, 이조전랑이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붕당 간의 싸움이 일어난 거는 이조전랑 때문에 먼저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조전랑의 권한 자체를 아예 약화시켜야 되겠다. 이조전랑의 힘이 약해진다면 이조전랑을 사이에 두고 싸우지 않겠구나. 요거를 갖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붕당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서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서원을 정리해버린단 말이야. 이 서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방의 학교였지.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따져본다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서원이 어느 순간부터 공부 가리키는 것보다 나는 이 붕당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서로들 쑥떡쑥떡쑥떡쑥떡 그쵸 겁나 뒷담화를 까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당파 싸움들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버려. 굉장히 많은 서원들을 정리해버렸어. 그게 바로 뭐냐면 영조가 펼쳤던 내 탕평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돼. 그런데 이제 영조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사도세자야.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영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간은 내 사이코적인 기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되게 훌륭하고 되게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세자를 미워해가지고 내가 너 벌로 뒤주에다 가둬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뒤주가 뭐냐면 쌀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쌀 담아놓는. 근데 그 뒤주를 그 이제 궁궐 한가운데다 갖다 놓고 땡볕 아주 더운 날이었어요. 막 해가 쨍쨍 비치는데 거기다가 아들을 가둬놓고 이 아들을 못 나오게 만든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떠냐면 물한 모금 못 먹었기 때문에 물한 모금 주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물한 모금도 안줄수 있어. 이 아빠는 되게 무서운 아빠야. 그치? 그러니까 물한 모금 주지 않고 사도세자가 거기서 말라서 내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고. 근데 그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산이었어. 그런데 이산이 왕자리에 올라가는 게 쉬웠겠냐 아니면 어려웠겠냐? 어려웠겠지. 왜냐면 그 당시에 사실은 영조가 사이코여서 이 사도세자를 죽였다기보다는 붕당 정치의 문제로서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붕당들 신하들이 이 사도세자와 그 영조의 사이를 갈라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간질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이간질을 했었던 간신들이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러면 그 간신들 입장에서는 손자인 이산,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들인 이산이 왕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좋아했겠어, 싫어했겠어? 엄청나게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이산은 왕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하니까 왕자리에 올랐어. 그게 바로 누구야? 정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조도 역시 어떠냐면 인재를 고르게 등용을 하겠다라고 맞먹고 그런 다음에 세운 것이 바로 뭐냐면 규장각이라는 것을 갖다 세웠는데 보통 이제 규장각이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는 너희들이 규장각을 뭐라고 배웠냐면 책이 많은 곳이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겁나 네,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라고. 네, 그렇게 배웠을 건데, 정조는 규장각. 네, 맞아요. 책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 여기서 공부할 거야 하면서, 그러는 척 하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개혁정치를 추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규장각 하면 여기서 정조가 개혁정치를 추진했었던 그런 중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다? 규장각이다. 이거를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왜 그럴 수밖에? 마치 어떻게 보면 개혁정치를 약간 숨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위장을 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정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도 독살당해서 죽었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조는 되게 어린 나이에 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정조를 죽이려고 했었던, 암살하려고 했었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조를 믿고 따르는 신하들이 없었어. 그래서 정조가 펼쳤던 개혁 정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설에 대한 차별을 갖다가 많이 완화시켰다는 거야. 그러면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초계 문신 제도라는 것을 갖다가 만든 거야. 사실 여러분들 서울 중에서 똑똑한 인간들이 많았어요. 서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홍길동 같은 애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빠는 양반인데 뭐 예를 들면 엄마는 노비야. 막 이러면 서울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애들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이 이상하게 많았어. 그런데 그런 애들에 대해서 똑똑만 하다면 내가 너네에 대해서 열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정조가 열어준 거야. 그럼 얘들은 어떡할까? 정조한테 무조건 100% 목숨 내놓죠. 목 내놓지. 내 목 따가라. 나 당신 위해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키웠냐 이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조개 문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 초, 어리다. 그 다음에 개는 뭘까요? 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닭이란 뜻이죠. 어린 닭이 맛있는데 내 그거 말고 어린 닭의 문신들을 뽑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 늙은이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야. 이 노론 놈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야. 그럴 바에는 아예 젊은 애들을 내가 뽑아가지고 내가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했던 거야. 그러니까 정조가 머리가 잘 돌아갔던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장룡령을 만들었는데 이 장룡령은 뭐냐? 왜냐면 이 이산이 정조가 이렇게 다닐 때 옆에서 따라다니는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왕을 갖다가 뭐 하냐면 호위하는 호위 무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뭐 하려고 했냐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지. 왜냐면 왕이 굉장히 세지는 거니까.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정조가 가슴이 쓰리고 아플 때마다 가끔씩 놀러 갔던 곳이 어디냐면 수원을 자주 놀러 갔다 그래. 그 수원에 지금의 화성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자주 놀러 갔다 그래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 묻혀 있어. 그러니까 아빠 하면서 아빠 찾아서 우 이렇게 간 거야. 아빠 우리 짜파구리 끓여 먹어 하면서 아빠 찾아서 거기로 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이제 정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이 한양에서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개혁정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쌓아서 여기서 개혁정치를 정말 화끈하게 펼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자 화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화성을. 그래서 여러분들 화성은 그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인정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성이에요. 왜 세계적인 성인지는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4시간의 기적이기 때문에 겁나 시험이 바로 다음날이야. 그래서 화성을 축조했다. 그래서 이 화성은 정조가 생각했었던 이상도시야. 그러니까 이상도시라는 건 자기가 살고 싶은 도시. 그래서 여기서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정조는 어떻게 했냐면 통공제도라는 걸 실시했어. 이 통공제도는 워낙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난정권을 폐지했다 이런 뜻인데 자 금난정권 난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난전이라는 게 뭘까요? 난전할 때 난자가 바로 뭘까요? 난자입니다. 즉 바로 뭐냐면 난자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장사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시장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뭐 산에서 나물 조금 캐고 뭐 콩나물 좀 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사세요 하고서는 이렇게 쭈그려 앉으셔가지고 막 파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난전이란 말이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선사회에서는 이 난전들은 장사할 수 없어. 그게 바로 뭐냐면 금난정권이야. 그치? 그런데 이 정조가 난전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금난정권을 폐지했다는 거야. 난전들도 먹고 살 수 있어야지 왜 이런 걸 폐지하느냐 하면서 아 왜 이 사람들이 장사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장사할 수 있도록 이거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끈하게 통 크게 열어졌다. 통 크게 열어졌다. 통공정책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았어?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통공정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금난정권 폐지라고 나오기도 해. 요 말이 요 말이다. 요 말과 요 말은 또이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헷갈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거. 영조가 법전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속대전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정조가 법
법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전 통편을 만들었어요. 대전 통편. 그래서 여러분들 속대전과 대전 통편을 만들었다는 거꼭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영조와 정조가 어떻게 탕평책을 펼쳤는지 요게 시험에 잘 나오고, 얘네들은 탕평책이 기본적으로 어땠냐면 일시적으로는 붕당정치를 막긴 막았어요. 어느 정도 눌렀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붕당정치 대신에 다른 새로운 정치제도가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도정치라는 게 생겨나. 이 세도정치는 선생님 하고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할게. 이 세도 정치는 아주 기가 막힌 정치. 나라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다. 아주 개 같은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하고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네, 선생님이 네, 꿀렁꿀렁 네, 꿀렁꿀렁 네, 꿀렁꿀렁 네, 섹시 댄스를 우리 친구들에게 네, 보여드리고 네, 우리 친구들 지금 난리 났어. 섹시 아, 보여드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빠꿍 시대 와서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